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메가트렌드 5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먼저 맛보기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기 교육 때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추천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15가지에 대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또 이번 돌발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고, 항상 이런 돌발 악재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던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여실히 증명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을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5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과 17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신 뭐 다시 보기가 또한달 동안 가능하시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숙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장에 대한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기의 IT. 이 IT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유망 업종과 그리고 위험 업종이 있겠죠. 거기에 유망 업종 안에 또 유망 종목에 대한 부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추천주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에 요번에 지수를 잘 맞추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를 이용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주가 반등 계산기를 이번에도 무료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적정 주가 계산기, 그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까지 이세 가지 세트를 또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에 따라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다시 신청을 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포 따라잡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재무제표와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거기에 대박 차트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더 알기 쉽게 정형화 패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법 한 가지,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초보자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누구나 다 한번 들으시면 좀더 시장을 좀 다르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기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4기 교육은 두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인원이 많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냥 4기 교육, 그두 번째 4기 플러스 심화 교육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그만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일정과 핵심 종목군들을 제가 나눠서 관철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 분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분류에 대해서 종목을 좀더 쉽게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에 맞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종목 추천을 두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우리가 SD팜이었는데,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37%의 급등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번에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한번 더 105%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대로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다. 제가 교육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고 굳이 손절가를 잡아드리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100%가 올랐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이번 2020년도의 핵심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한 개다 라는 건 예전하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종목은 아직까지도 시세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3%가 급등하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더 돌발적인 악재로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본전 가격대가 올라왔는 상황인데요. 요 종목은 추후에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일반 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거는 지금 조금 곤란하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마찬가지로 5기 교육에 대한 내용도 착실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1강 내용이 위기의 IT 옥석 가리기, 그리고 돌발적인 악재 이후의 유망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추천주를 이번에도 두 개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냈지만 다른 여타의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였고 소비자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도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이런 개별주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좋은 실적과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IT 종목군들이 반드시 오를 수 있다. 그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실적이 나빴다. 나빴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나 OLED 관련주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과연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인 분석을 그리고 추론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도 이번 이렇게 대규모 돌발적인 악재 이후에 또다시 시장은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좀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섹터군에 있는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더 개념을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군들이 좀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좀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에 대한 구분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망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맛보기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스트리밍 시대에 대한 필수품이고요. 대신에 이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올랐느냐, 아니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았느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에 대한 상승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돌발 사태 전에는 반도체에 대한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단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DRAM 같은 경우에는 28,000원까지, 25,000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얼마예요? 지금 36,000원, 3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돌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은 공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오히려 공급은 엄청나게 줄어버렸고, 왜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급이 부족한 사태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과 후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서버 증설도 머뭇머뭇거리던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도 확장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 지금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네트워크도 갖춰줘야 되겠지만 거기를 담당할 수 있는 서버도 증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서버 증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또 반도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 반도체 기업 어떤 거살 것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거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숨겨져 있는 기업들을 사야지만 우리가 좀더큰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보유해가지고 여기서 6만 원 가도 20%밖에 못 먹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사가지고 여기서 다시 9만 원 가더라도 18%, 16% 먹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발굴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황에 대한 변화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들을 섹터군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OLED도 뭐 폴더블을 등에 업고 기지개를 펴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버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동률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4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부진했고 이런 실적 자체가 1분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2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OLED에 대한 업황 자체가 폴더블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폴더블 관련주는 과연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 그리고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거기에 추천주까지 드리는 두 종목을 같이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우리가 시장의 지수를 척척 맞추는 척척 뭐 주가 반등 계산기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적정 주가는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적을 입력했을 때, 또의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입력했을 때이 실적에 대해서 PR 밴드가 몇 배에 해당하는 밴드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중요한 걸 알지만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쉽게 계산을 편하게 하고자 이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주가 반등 계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지수가 크게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주가 반등 계산기는 상당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뭐, 앞서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일전에 지금 현재 이 51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상단까지 오르면서 여기에 따른 조정 포인트가 1100포인트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계산 결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51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상단의 포인트가 2085포인트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조정 포인트가 1484하고 11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 1110에 대한 포인트, 자, 1110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밟고 최저점까지 1110에서 890이니까 200포인트가 좀더 하락을 하면서 저가가 다져지고 올라왔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 뒤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이 99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07포인트까지 움직였는데 똑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992포인트에서 2607포인트까지. 그러면 그 포인트가 161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16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 요런 식으로 걸리고 있거든요. 자, 요게 나타났을 때 143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약 160포인트 정도가 움직였죠.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면서 앞서서도 1100포인트, 111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밑꼬리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 1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차피 지금 내려오는 포인트는 밑꼬리에 해당할 수 있다. 분명히 시장은 지금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영상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돼요. 이번 사태에서 누구는 팔고 나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누구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주식시장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포인트는 엄청나게 지금 단기간에 반등했어요. 지금 3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3주 전에 내가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걸 막아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주가 반등 계산기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파동에 대해서 하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주가 반등 계산기였거든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활용 방법과 그리고 실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됐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먹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주가 반등 계산기 평소 때도 이 한국경제TV로 많은 분들이 연락하셔가지고 많이 요청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기한 제한 없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가져가시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고점 하살표 설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고가 권역에 이런 표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키움증권에만 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차트를 볼 때는 키움증권 보시고 뭐 매매할 때는 본인의 매매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본인들 거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3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대박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재무제표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들 다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골라가지고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재무제표나 현금흐름표를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원칙과 기본을 꼭 지키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박 차트. 뭐 우리가 뭐 주식 하시면 1000%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못 먹어도 500% 먹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항상 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좀 더 도표적으로 정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패턴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익힐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만 외우시면 돼요. 그 그림만 외우고 그 그림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패턴을 이번에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뭐 다른 것들도 할 때 항상 기법에 대한 것을 할 때 좀 더 정형화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대박 차트 기본 공통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이런 뭐랄까요? 뭐 분봉이라든지 일봉, 주봉, 월봉까지 다 적용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도 대박 차트 패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기 때 제약바이오 섹터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점하면서 이제 큰 폭의 시장을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5기 때는 IT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선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을 좀 시켜야겠죠. 종목이 많으니까요. 교계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 자, 더 이상의 시장의 등락은 영향받지 않는다. 주가 받는 계산기, 그 고점 화살표, 그리고 적정주가 계산기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기한 제한 없이요.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 마지막으로 대박 차트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교육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은 4월 16일, 17일 양일간 진행되고요. 4월 16일 오후 7시, 대신 4월 17일은 시간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또 다시 보기가 한달 동안 가능하니까요.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교육 내용을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번호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1599-0700번 고객센터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강 혜택도 드리니까요. 수강 혜택도 꼭 받아가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우리가 주식시장의 기준입니다. 그만큼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메가트렌드 교육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육에 대한 나머지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문의를 통해서 그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